수지야! 너 괜찮아? 은여사 전화 받고 엄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? 보시다시피 멀쩡해. 내가 뭐 당하고 다닐 사람인가? 넌 그게 자랑이니?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승질을 부려 부리길? 애가 아주 형편없더만. 뭐가 형편없어? 거영그룹 서열 2위 후계자에 인물도 스펙도 뭐 하나 빠질 게 없더만. 너 사람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? 그럼 뭐해. 내가 살다 살다 그런 진상은 처음 봤는데. 그러는 넌 뭐 다를 줄 알아? 아나무인 오만방자하기로 유명한 게 누군데? 엄마는 그게 딸한테 할 말이야? 아쉬워서 그렇지. 아쉬워서 이거사.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? 무려 거영그룹이야.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? 진짜. 자네도 왔나? 네, 사장님. 거영그룹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? 나 오늘 거기 차남이랑 선 봤어, 아빠. 어? 선을 봐? 당신 왜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인 거야? 당신이랑 상의했으면 뭐 허락했겠어요? 김본부장, 오늘은 그만 들어가 봐. 네,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. 아, 나도 간만에 텐션 좀 올렸더니 피곤하네. 올라가실게요. 당신 이리 좀 와봐.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본부장 앞에서 내 입장이 뭐가 돼? 내가 아까 얼마나 난처했는 줄 알아? 난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김본부장이죠. 분수도 모르고 우리 수지 넘보고 남의 집안에 분란만 일으켰으니까요. 쓸데없는 짓 해서 분란 일으킨 건 당신이지? 난 당신이 김본부장 안 받아들여도 절대로 포기할 마음 없어. 상관없어요. 내가 그놈 반드시 우리 수지 포기하게 만들 테니까.